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10분 정도,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타겟의 장을 보러 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쪽으로 입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나가는 입구고요.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타겟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내일 교회에서 인터내셔널 팟럭을 해서 여기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간단한 포장지를 좀 준비를 해서 구입을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겟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옷 같은 것들 네,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네, 타겟에는 보시면 이렇게 생일 카드 같은 것도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요. 조만간에 제 아는 분이 이제 삼교를 잠시 가게 돼서 편지지와 편지 봉투를 여기서 한번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겟에서 오시면 이제 이런 사무용품도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한라봉 같이 생긴 게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요거를 사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과일 같은 게 되게 신선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쪽에는 뭐 스시 같은 거 파는 곳이 있고요. 과일, 네. 이렇게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채소 같은 것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오실 때 참고해 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유제품 우유가 필요해서 우유를 하나 샀습니다. 자,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식료품 파는 데가 이렇게 잘 진열되어 있고요. 저 끝에는 스타벅스도 보이네요. 네. 여기는 이제 코스트코에서는 대량으로 물품을 할 수 있다면 여기는 소량으로 또 제가 볼 때는 타겟의 물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오셔서 타겟에서 식료품 사셔도 좋고요.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저기 반대편에 뭐 아기 옷이나 또 성인 옷 같은 것도 팔고 있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뵐게요.